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처럼 부채, 빚을 늘려가는 일을 계속할 수는 없을 텐데, 그렇다면 이렇게 늘어난 빚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정리가 될까? 아마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궁금함 자체를 넘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과제로 와닿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산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남들도 빚을 내서 펑펑 쓰는데 우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라마다 형편과 상황이 다른 점을 특별하게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자기 형편이나 처지를 늘 생각하는 현명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마치 우리가 부자 아버지를 둔 사람과 평범한 아버지를 둔 사람이 다른 것처럼 나라도 조상들이 부자였던 거하고 또 자기가 부자한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자국화폐가 기축통화거나 또 자국화폐가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경우에는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방체제 하에 있는 국가라면 부채 증가 이후에 전개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누구도 앞니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은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우선은 비정상적인 상황은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따라서 빚 증가, 부채 증가는 무한정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늘어난 부채, 빚을 어떤 모습으로든 정리하는 혹은 회수하는 혹은 재조정하는 그런 국면이나 단계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좀 시간이 지난 기사입니다만은 지난 1월 22일자 조선일보에는 남민우 기자의 상당히 심층 인터뷰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빚의 늪에 빠진 세계 경제는 글로벌 전문가 5인 인터뷰라는 그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남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초저금리로 인해서 빚을 안 내면 바보고 빚을 내면은 공짜 점심, 대가 없는 이득을 누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전문가들이 어떻게 답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관심 있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한 해설을 더합니다. 그게 마치 지금 우리 상황을 두고 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올라갈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오래 갈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계속 돈이 마구잡이로 풀리면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손해를 보게 된다. 자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돈을 갖춘 현물을 가진 사람은 유리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죠. 마르쿠스 브루너 마이어 프린스턴 대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매우 불안한 공짜 점심입니다. 금리가 영원히 지금처럼 낮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뭐 또 대부분 사람들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매우 불안한 공짜 점심이고 금리가 지금처럼 오랫동안 낮은 보장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제가 해설을 좀 더하면은 개인에게 주는 명확한 메시지는 금리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낮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낮은 금리를 기대하고 자산 매입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금리가 현실화되면은 1차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누구도 그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라면은 리스크 관리란 측면에서 빚 상환 능력을 과도하게 넘어선 그런 부채를 끌어안거나 또 금리가 현실화되는 경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충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금리가 현실화되면 빚을 갚기 위해서 부동산과 주식 매각이 이루어지면서 과열된 자산 가격도 제자리를 돌아가게 되고 자산 가격도 상당폭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일반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현실에서 전개되는 상황은 또 다르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낮은 단계에서 또 금리가 현실화되면서 이 과정에서 자산 가격의 큰 하락 혹은 조정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도 꽤 많습니다. 그분 가운데 리차드 쿠 노무라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경기가 여전히 불안해서 돈을 맡길 곳이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등밖에 없어 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열된 시장은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버블이 꺼져도 부채, 빚은 그대로 남아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세계 경제는 빚으로 인해서 다시 침체에 빠져들 겁니다. 저의 간단한 해설은 일본의 경험은 낮은 금리에서 자산을 매입했는데 가격이 크게 하락한 쪽으로 자산 가격이 재조정되면서 가격 하락폭만큼 빚을 안게 된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빚을 갚아나갔다는 그런 거죠. 또 이 점에 대해서는 마르쿠스 브루누마이어 브룬스테드 교수는 또 조금 더 보완을 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는 거시경제뿐만 아니고 개별 금융기관의 도산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제 해설을 잠시 더하면 자산 가격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빚이 많고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경제 주체들의 도산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지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제임스 매코맥 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헤드는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이렇게 유리한 환경이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빚을 갚기 시작하는 이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자가 먼저 오를지 아니면 그 전에 빚을 먼저 줄일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당연히 이자율이 먼저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빚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어려운 일이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그 이자율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리차드 쿠 노무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관건입니다. 정부가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해서 코로나 사태로 감소한 민간의 경제활동 수요 부분을 잘 메워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하는 정부가 많지 않습니다. 정부가 주도한 사업의 상당수가 사업 투자비를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국채 이자보다도 못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렇게 리차드 쿠 노무라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설을 더하면 대부분 정부 부채는 낭비와 직결됩니다. 자원의 낭비와 민간 소비에 비해서 투자를 진작시키는 투자 성수 효과가 아주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사용하고 있는 돈은 그냥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서 가능하면 돈을 더 많이 쓰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고 무슨 사업 효과가 어떻니 무슨 뭐가 어떻니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압축해서 표현하면은 돈을 낭비하는 거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투표 권이나 정치적 영향력이 없는 다음 세대를 지금 세대가 약탈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힘이 없고 발언권이 없는 다음 세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다음 젊은 세대 지금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그 사람 소득을 끌어다가 그 사람들에게 빚을 떠안기고 끌어다가 지금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탈하는 겁니다. 현 세대가 다음 세대를 중요한 것은 빚을 지더라도 힘이 있는 나라들은 위기를 비켜갈 수 있습니다. 이른바 강대국이죠. 첫 번째는 기축통화국이 있거나 아니면 안전자산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EU처럼 뭔가 든든한 배경이 있거나 이런 나라들은 다 비켜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라들 가운데는 희생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희생국가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역사학자인 니얼 퍼거슨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대유행이 끝나갈 때 누가 돈을 빌려주고 누가 돈을 빌렸는지 하나 둘 따져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빚은 부채는 경제 문제를 넘어서 각 나라의 운명과 세계의 지정학적 구도를 바꿀 변수가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